반갑습니다. 파이썬 매크로 만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을 다룹니다. 바로 화면의 색깔을 인식하는 로직이죠. 이 로직이 들어감으로써 G매크로와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둘수 있습니다. 화면의 색깔을 인식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기능으로 컴퓨터 화면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는 것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보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매크로가 간단한 매크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코딩된 순서대로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딱히 이 사이에 예외 상황이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코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매크로의 경우 예외 상황, 가령 어떠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렉이 걸려서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를 예를 들수 있겠죠. 이런 경우 다음 명령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 넘어가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던지 어떤 다른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코드가 필요하게 되고 이 중에 하나가 색깔을 인식하는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색깔 인식 코드를 짜기 위해서 빛의 삼원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술 시간에 노란색, 파란색을 섞어서 초록색을 만드는 그것과는 다른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감은 여러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지만 빛은 여러 색을 섞을수록 밝아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르다는 것이 체감되실 겁니다. 아무튼 색깔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로직으로 색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로 이루어진 수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레드, 그린, 블루를 줄여 RGB 값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빛의 색은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을 섞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 세 가지 색깔을 섞은 비율을 RGB 값이라고 하고 최소 0, 최대 25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 섞으면 흰색이 되고 하나도 안 섞으면 까만색이 됩니다. 이러한 색깔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코딩을 하면 앞으로 진행할 코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판에다가 다른 색깔의 원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 원들의 색깔을 추출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될지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화면 전체를 스크린샷을 찍어볼 겁니다. 화면 캡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들고 와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 이 원의 색깔을 뽑는다고 하면 이 빨간색 원의 위치 좌표를 뽑아볼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의 좌표 뽑기. 그리고 위치의 좌표가 뽑혔다면 이 스크린샷 이미지에서의 좌표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의 색깔을 뽑는 거죠. 이미지에서 위치, 해당 위치에서 RGB 값 뽑기. 이렇게 코딩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스크린샷이라는 겁니다. 이 스크린샷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모듈을 들고 와줘야 됩니다. 그것은 필로우 패키지 안에 있는 이미지 그랩이라는 모듈인데요. 그것을 쓰려면 일단 컴퓨터에 깔아야 됩니다. 저는 깔려 있지만 안 깔려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깔아 볼게요. PIP install Pillow 패키지를 이 명령으로 깔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깔린 것이고, 그리고 from Pillow 이제 from import를 해줄 때는 Pillow를 large PIL 이런 식으로 써야 하고요. PIL 내부에 있는 이미지 그랩 이미지를 그랩한다. 그러니까 스크린 캡처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화면 캡처를 할수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그랩 안에 있는 그랩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 캡처한 이미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벌써 요 하나의 함수를 씀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완성하면 화면을 캡처해서 출력을 해줄 뿐이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변수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스크린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색깔이 궁금한 위치의 좌표를 뽑아볼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사용했던 pyauto GUI 라이브러리를 계속 사용해주면 됩니다. 먼저 임포트를 해주고요. 포지션 함수를 써서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실행하면 위치를 뽑을 수 있겠죠. pos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포지션 함수를 써주고 한번 프린트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마우스를 이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실행하면은 이렇게 좌표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위치의 좌표까지 뽑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 스크린샷 이미지에서 해당 위치의 RGB 값을 뽑는 것입니다. 이것은 getPix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스크린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getPixel 해당 픽셀, 해당 좌표에서의 이미지 RGB 값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괄호를 쳐서 POS 우리가 좌표를 입력한 변수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빨간색의 RGB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제 이 옆에 있는 다른 색의 원도 색깔을 한번 뽑아보죠. 여태까지 만들었던 이 코드들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Shift M을 쓰면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코드는 마우스 위치에서의 RGB 값을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죠. 마우스를 이 초록색 원 위에 올려놓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록색 원의 RGB 값이 나오고요. 파란색 원도 해 보죠. 그러면은 파란색 원까지 RGB 값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코드들을 이용해서 재밌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마우스 커서를 어디에 올려놨을 때그 해당 위치에서의 색깔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이라고 출력되고 초록색이면 초록색으로 출력되고 파란색이면 파란색이라고 출력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러려면은 우선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RGB 값을 변수로 저장을 해줘야겠죠. 한번 그 RGB 값부터 추출을 해주겠습니다. 파란색은 우리가 뽑아놨으니 바로 적어줄게요. 블루는 이걸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괄호 형태로 되는 건 튜플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빨간색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237 이거고요. 그린은 RGB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썼던 코드들을 그대로 들고 와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똑같은 기능인데요. 요 RGB 값은 RGB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주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위치에 색깔을 뽑는다면 요 코드들을 새로 써줘야 되고 이때 뽑은 새로운 RGB 값이 이 블루, 레드, 그린 중 하나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if 조건문을 사용하면 되겠죠. if RGB가
블루랑 같다면 프린트 블루라고 해주고, 그리고 블루가 아니고 뭐 다른 색이라면 엘리프 RGB 레드라면은 레드라고 프린트 해주고, 엘리프 RGB가 그린이라면 프린트 그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else로 나머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알수 없음 이라고 하면 되겠죠. 한번 이 코드를 써먹어 볼까요? 일단 빨간색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실행을 하면 레드라고 해주고, 초록색 위에 해놓고 실행을 하면 그린, 파란색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면은 블루, 그리고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흰색인 경우에는 알수 없음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10줄짜리 코드를 한 줄로 압축해서 쓰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함수의 형태로 만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매우 쉽습니다. 여기다가 한줄 띄우고 def라는 define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color define이라는 함수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고 뒤에 땡땡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는 의미로 네 칸을 들여쓰기 해주면은 함수를 정의해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코드를 쓰기 위해서는 그냥 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요렇게요. 지금 요렇게만 써도 요게 다 실행되는 거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제대로 다 되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색깔을 인식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고 추가적으로 함수화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본 로직을 기반으로 실제로 매크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로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만들어 본 코드를 리뷰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화면의 색깔을 뽑기 위해서 세 단계로 나눠서 코딩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필로우 패키지를 설치를 했었고요. 필로우 안에 이미지 그랩 모듈을 임포트해주고, 우리가 스크린이라는 변수에다가 그랩 함수로 화면에 캡처한 이미지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좌표를 뽑는 것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 넘어가고요. getPixel이라는 함수로 원하는 좌표에서의 RGB 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크린이라는 변수에다가 점을 붙여서 사용하면 원하는 RGB 값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코드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함수의 내용은 마우스 커서 위치에 색깔을 문자열로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RGB 값을 미리 저장을 해뒀고요. 이 함수를 발동시키면 캡처를 하고 해당 위치에서의 RGB 값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걸 RGB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 RGB 변수가 파란색과 같다면 블루라고 프린트해주고, 레드와 같다면 레드, 그린이라면 그린이라고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다른 색깔이라면 알수 없음이라는 문자열을 프린트해 주도록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ef 다음에 colorDiff라는 함수명으로 우리가 함수화를 할수 있었고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colorDefinite def 다음에 괄호를 써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작성한 코드 리뷰를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코드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멋있는 매크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